아까 설명 이어서 하면 좀 쉽게 보일 텐데, x 무한대 갈때 밑에는 x 제곱 개수가 1이고 극한이 2를 2로 수렴하려 그러면 gx는 뭐가 될까? 2x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둘을 곱해서 연속인데 gx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죠. 다항함수는 얘는 연속인 거잖아요.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랑 곱해서 연속되려 그러면 불연속되는 점에서 gx가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gx가 최고차항은 2고 끌마이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끝. 그래서 g의 사는